총 공격을 동원해서 네. 공격을 해봤지만 아, 또 득점에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선수들끼리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익수 감독이 좀 진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권한규 선수와 기동용 선수의 네. 뭔가 말싸움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나 뭐 서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뭔가 0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결말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줄기차게 기동용 선수도 패스 많이 했고요. 예. 네, 수비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0대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3라운드 경기는 결국 0대0 소득 없는 무승부로